1년 9개월 동안 공사 중이던 광화문 광장이 더 넓어져서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집회 시위 불허 방침을 두고는 논란이 있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 오늘 서울에 비도 왔는데 박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군요. 네, 조금 전인 7시부터 빛을 모이는 즐거움이라는 뜻의 빛모락이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광장 개장 기념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다시 개방된 광장에서는 드문드문 소나기가 내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종문화회관 외벽의 기념행사 실황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잠시 뒤 8시 25분부터는 건물 외벽에 레이저빔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 행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고 매일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에 볼 수 있습니다. 광장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저도 오늘 낮부터 와서 둘러봤는데 공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가 없어지면서 광장 면적이 2.1배 늘어났죠. 넓어진 공간에 나무 5천여 그루가 생겼고 앉아 쉴 곳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주위 환경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예, 좋습니다. 마음이 탁 트이고 기분이 전환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새로 생긴 명량 분수나 터널 분수에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들어가고 놀려고 아예 아쿠아 슈즈랑 래시가드 네. 챙겨갖고 왔고요. 차가 양쪽으로 다니니까 되게 복잡했는데 안전하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광장 한편은 공사 중 발굴된 옛 조선시대 사홈부터를 보존해두기도 하고 조선 건국부터의 연도별 역사를 새겨넣은 물길을 마련하는 등 역사성도 살렸습니다. 서울시는 광장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소음이 생기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서울시의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SBS 박하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